와, 앵콜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정말 일주일에 한번 의무적으로 와서 뭐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는 게 기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고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러 모인 거죠. 그런 예배의 은혜가 이곳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세요? 대학교에 처음 가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어차피 소개하는 거면 기억에 남게 해야지. 그냥 쭉 돌아가면서 안녕하십니까? 뭐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는 뭐 듣고도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서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안녕하세요, 문준호입니다. 해봐야 누가 기억해주겠어요? 물론 기억한다고 특별할 건 없지만, 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면 여러분 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달아, 너는 아니? 여러분, 그게 제 이름이에요.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되게 닭살 돋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런 로망과 낭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라고. 이미 20년 전 이야기니까. 그래. 낙심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름밖에 없었으니까. 뭐 대학생으로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명함을 만든다고 명함에 새길 거라도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자리를 갖게 되고 하는 일이 생기고 직함이 생기면 이젠 그런 것들로 자기를 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회사에 다니는 팀장 아무개, 무슨 사업을 하는 아무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구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꿈을 펼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서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말이 되기도 하니까요. 학벌, 직장, 연봉, 심지어 요즘에는 SNS도 우리를 설명하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를 다니며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인스타는 뭐 소통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면이 크고 자기를 소개하는 멋진 사진, 감성 가득한 이미지를 채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 GDP가 3,00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1인당 1년에 약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나라가 굉장히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최근 조사에서는 행복 지수가 9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부탄의 국민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가 유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SNS 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나니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이 비교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 나는 못 먹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입고 사는 것, 난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고 그러는데 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고,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에 뒤처지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전부일까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직업, 내가 먹은 음식, 내가 다녀온 여행지가 나를 설명하는 전부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것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하고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가 처음 시작하는 서두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처음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고귀한 생명을 주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귀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아주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행하신 일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지었다,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이 세 가지나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지으셨고 여러분들을 성별하셨고 여러분들을 무언가 특별한 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물을 흡수하는 속도도 달라요. 향기를 내는 정도도 달라요. 모두가 다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신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을지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신중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혹 우리 안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함이나 부족함을 안고 태어났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셨다는 겁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창조해서 그냥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 특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 즉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그에게 어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통령이 불러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혹은 여러분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따로 불러서 여러분에게 회사의 어떤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도 그에 결코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리더로 부르시거나 청년부의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일, 부서를 돌보는 행정적인 일,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 일은 우리에게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저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육신의 생명, 그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죽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생명인 구원과 성별의 생명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 구원의 생명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생명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생명인 사명은 어때요?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힘들고 지쳐도 주의 일을 하는 동안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지치고 힘드니까 난 이거 포기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건 세 번째 생명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 삶에 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해서도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 일을 맡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능력이나 인품이 부족하다는 소리일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험난한 비바람 속에 그냥 혼자 이렇게 던져져서 자기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불안한 존재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그래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 소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이나 세상의 지위로 우리가 소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상함을 입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며 우린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눈을 찌르려고 이렇게 한다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는 거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체 반응입니다.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눈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보호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가 반복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약함은 내 문제야, 나의 이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약하고 그래서 쓰임받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린아이와 같으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네가 가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나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린 약해요. 그러나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실 만큼 우리가 소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린아이라서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줄게. 네가 말할 줄 모르니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스펙도 없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장점도 장기도 특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약함이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위축되고 뜻이 꺾이고 도전할 마음이나 다시 일어설 용기도 점점 시들해져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난 약해, 난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주겠다. 말할 줄 모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는 지식을,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 거룩을 지키는 능력,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옳은 일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죄의 유혹에 맞서는 담대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결핍이라고 생각해서 위축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결코 작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존재.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노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저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네가 그런 일을 하게 내가 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는 너를 부른 특별한 이유가 있고 너는 내가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라고 생각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넘어뜨리고 악한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느껴지는 나의 느낌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찬 말씀하고 어느 것이 옳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어서 미래를 보지 못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걸 분명하게 믿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먼저는 우리의 가치는 지금 모습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현재 상황과 지금 자기의 생각과 느낌으로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으실 때 먼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소망과 앞으로의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얼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효용가치로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심어두신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꿈과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린 그때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의 스펙을 쌓아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명품을 둘러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어도 사람을 해치는 살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인류 요리사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원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더 큰 복을 받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쓸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힘쓸 때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헛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되게 어색하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이렇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생명을 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향해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앞에서 존귀하게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자기의 존엄하고 숭고한 가치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하고 여러분은 소중하고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영상으로 함께 먼저 찬양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한창 우울에 빠져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계속 눈물은 나오고 누군가에게 의지는 또 하고 싶고 근데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괜히 하나님께도 의지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고 매일 방에서 울고만 있다가 어느 날은 그냥 딱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그냥 울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다은아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잔잔하게 그 어두운 방에서. 그래서 이 곡이 닿을 모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영원히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지?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특송하는 팀들은 열심히 연습하던 중에 코로나를 맞아서 연습을 할 수 없는 지체들 때문에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멋지게 랩을 해줬지만 원래 랩을 하기로 했던 청년이 가족의 장례 때문에 불참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앞에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여선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뒤에 자막이 나오질 않아서 찬양팀들이 자막을 보지 못하고 찬양을 해야 돼서 여선 형제가 계속 가사를 불러줘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믿음대로 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뜻한 대로 되지 않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내 믿음을 붙잡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파가 힘드니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너무 거대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범하고 모자라고 아무 의미와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특별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전과는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